자, ride a bicycle. 자전거를 타다. 너네도 요즘 전기 자전거 많이 타니? 그거 아주 오르막길 올라가는데 엄청 쉽던데. 근데 너네 그거 탈 때 조심해서 타야 돼. 어? 이게 모터 때문에 사고 나면 더 위험하다고. 너네 한물천 선생님 영상 봤지? 어, 나 그거 무서워가지고 개인 안전모 샀어. 이거 봐봐. 응? 이거 봐봐. 어머, 이게 무슨 말이야? 이게 바로 유니크야. 너네도 한 개씩 사. 야, 너는 이거 아니어도 머리 이미 막. 너네 안전모 착용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아? 50%? 소비자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115명 중에 114명이 안전모를 안 썼대. 어? 무려 99%에 해당이 되는 거야. 어? 맞아. 이 자전거를 빌릴 때 안전모도 같이 안 빌려주니까 뭐 그것 때문에 안 쓰겠지? 뭐 사실상 안전모를 착용한 그 한 명이 대단한 거야. 자기 안전모를 갖고 와서 썼을 거 아니야. 아이, 그래도 공용 안전모 생길 때까지만 해도 좀 챙기고 다녀. 나도 몰라. 그래도 조사 따라 보니까 뭐 91% 정도는 안전모 착용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더라고. 그리고 뭐 약 72% 공용 안전모 착용할 의사가 있다고 하니까 사업자들도 곧 만들지 않을까? 자, 또 문제가 뭐냐. 진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안전모를 안 쓰는데 또 그중에서 이 30%의 사람들은 자전거를 위험하게 타. 어? 조용히 해. 분명히 여기 있는 너네들도 누군간 찔릴 거야. 어? 자, 이 내가 봤을 때는 자전거를 횡단보도에서 타는 거. 이거 너네 무조건 할 것 같고. 야, 또 가오 잡는다고 손 놓고 타고 너네 그러다가 캬악 신난다 이러고 한 명씩 두 명씩 타는 거 그거 진짜 위험해. 1인용 자전거인데 왜 자꾸 두 명씩 타는 거야. 이 자식이 선생님도 못하는 말이 없어. 야, 영어 선생님이면 영어만 그냥 잘하면 돼. 잡담 끝내고 진도 들어갈 거야. 뭐라고 해석을 하더라? 야, 나 이거 알아. 아는데 조금만 기다려봐. 이게 뭐라고 해석이 되더라? 아, 오늘 14일이니까 14번에 한번 대답을 해볼까 우리? 14번? 아, 요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민의식이 없어? 아, 나도 솔직히 급한 건 알겠는데 아주 주차를 개똥같이 한다니까? 봐봐, 자전거든 자동차든 다 차로 분류가 되는데 왜 이렇게 주차 질서를 안 지키냐고. 카, 어? 다 카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정차 제한 구역에서는 절대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고. 너 오늘 학원 오는 길에 자전거 어디다 주차했어? 거기도 똥 매너야, 어? 지하철 진입출로 앞에는 사람들 통행을 방해한다고. 근데 이게 또 어떤 사업가는 그 앞에다가 예쁘게 정렬을 또 해놨더라고, 어? 공유 서비스 전용 주차구역, 자전거 주차시설, 인도 가장자리, 우리가 할 데가 얼마나 많은데. 버스 정류장이나 횡단보도 앞, 어? 혹은 소방시설, 어린이 보호구역, 점자블록 이런 데다가는 주정차를 하는 놈들은 그냥 다 싹 다쳐 넣어야 돼, 어? 아니, 어디 있다가 주차를 하면 안 되는지 대충 느낌이 오지, 어? 근데 솔직히 나도 이런 거를 타보니까 우리가 어디다가 주차를 하면 안 되는지 뭐 그런 걸 잘 모르겠어. 솔직히 우리한테 그림이나 사진으로 잘 보여줘야 우리도 거기다 안 하지 않을까? 응? 아니, 이런 걸 아무 때나 주차하면 나같이 시민용서 주차하는 사람들은 너무 피해받는 거 아니야? 여보세요? 아, 네네네. 아, 네. 아, 주차 전 죄송합니다. 지금 바로 차 빼러 가겠습니다. 아, 네? 너네 자습 좀 하고 있어? 아, 얘들아, 저기 자습 잘 하고 있었어? 아이, 쌤이 갑자기 일이 있어가지고. 아, 다 들었어? 그래 뭐. 아니, 솔직히 면허 없는 사람들이 주차 질서 같은 거 모를 수 있어. 근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어도 도로교통법 안전수칙을 알고 있어야 돼, 어? 니네 지금 여기에서 영어 단어 한 개, 본문 한 개 외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. 적어도 살면서 사용이 될 법 같은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지. 아이, 또 내가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했으면은, 어?
나이 너무 감명받지들 말고. 그래, 우리 그럼 본문을 한번 나가보자. 그래. 다빈아, 너 팔에 그거 뭐야? 아, 조심히 좀 타지. 너 뭐 헬멧이나 보호장비 안 하고 탔지? 아, 그래? 그래도 조심해서 탔어야지, 어? 아니, 타기 전부터 고장이 났던 거야? 아니면 타면서 고장이 났던 거야? 아, 참. 아니, 적어도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면 제대로 안전 점검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? 체인이나 안장 같은 것도 제대로 점검 안 하고 그냥 두는 것 같더만. 그래, 그렇다니까? 아니, 적어도 사람이 이용하는 거면은 적어도 제대로 확인을 해보고 상태 좋은 것들만 놔야 될 거 아니야. 너희 공유 자전거 탈 때 앞으로 상태 체크 꼼꼼하게 해. 어? 이게 진짜 사소한 것 같아도 나중에 모이고 보면 사고가 엄청 크게 난다고. 너네 성적도 마찬가지야. 어? 이게 잠깐 놀겠다고 모였다가 성적이 지금 그코라지 그거 아니야. 야, 나도 가끔 너네한테 쓴소리는 해야지. 안 그러냐?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공부에 신경을 써? 자, 그러면은 우리 다음 시간에 집도 나가도록 하자. 자, 여러분 안녕!